안녕하세요, 행일입니다. 오늘은 옥천의 명소 부소다막을 품고 있는 고리산, 일명 환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행 코스는 좋은 기도동산에서 옥녀봉 그리고 고리산 정상을 갔다가 황룡사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먼저 부소다막이 있는 추소리로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 중에 있는 좋은 기도동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기도동산 왼쪽에 있는 산 덜머리를 잡고 이제 산으로 들어갑니다. 가는 길의 왼쪽에는 마른 계곡이 있고 가파른 오름길을 올라서면 작은 능선에 이런 기이한 현무암 바위가 있습니다. 그 능선을 타고 오르면 무명봉에 이르고 거기서 왼쪽에 있는 옥녀봉을 다녀오기로 하고 그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옥녀봉 일명 제3보루에 도착을 했고요. 또 여기서 다시 이제 되돌아서 왔던 길 따라 지나갑니다. 산 능선을 오르내리면서 가면 이제 제4보루인 전망이 좋은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보는 정상부의 모습이 왼쪽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대청호의 모습과 대청호 주변으로 둘러싼 멋진 산세들을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능선을 진행하면 이제 삼각봉에 이르게 되고요. 다시 삼각봉에서 정상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이렇게 산성도 흔적을 지나서 고리산 정상부에 이르게 됩니다. 헬기장으로 된 이 정상에는 정상석이 자리하고 있고요. 조망은 별로입니다. 여기서 선악단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멋진 소나무가 있고 또 좀 더 올라서면 돌탑이 보입니다. 그 돌탑을 지나서 멋진 조망터에서 이제 조망을 한 번 더 보는데 여기도 대청호의 부소다막이 조망이 되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충남에서 가장 높은 서대산이 조망이 되고 또 뒤쪽으로는 지나온 정상부가 멋지게 조망이 되는 좋은 조망터입니다. 그리고 선앙당 방향으로 이제 하산을 하는데 처음에는 약간 날카로운 바위길이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하산길에 보는 대성산, 서대산이 보이고 또 내려서는 길은 이런 밧줄이 있는데 아주 긴 밧줄 구간입니다. 그만큼 경사가 가파른 그런 하산길이고요. 이제 부소다막에 가까워지고 황룡사 옆 날머리로 하산을 합니다. 높이하고 거리는 짧지만 봉우리를 한 7개 정도 오르내리는 그런 산길입니다. 황룡사에 잠깐 들러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또 그 앞쪽에 있는 부소다막을 향해서 진행을 합니다. 부소다막 작은 둘레길을 따라서 들어가면 나무 계단을 올라서 이제 추소정에 이르게 되고요. 그 추소정에서 보는 대청호 호수와 그 아래 전망대 그리고 전망대에서 보는 부소다막의 모습을 담아봅니다. 대청호 물결이 아주 잔잔한데 부소다막의 끝부분까지 진행을 하는데 가는 길에 옛 추소정이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갈 수 있는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는 앞쪽 안봉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카약도 보이고요. 다시 또 지나오는 길에 다시 한번 돌아본 부소다막을 마지막으로 산행을 마무리를 합니다.